갤럭시 S25 시리즈가 기대되는 이유는 전 모델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 삼성전자는 엑시노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걸까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벤치마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빅벤치 브라우저를 통해서 갤럭시 S25 플러스의 벤치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델 넘버 SM-S936B 갤럭시 S25 플러스의 유럽 출시 모델입니다. 마더보드 네임은 SOE9955, 엑시노스 2500과 엑스클립스 950 GPU입니다. 램은 12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고, 빅코어의 최대 클럭은 3.3GHz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2359점, 멀티코어 점수 8141점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 갤럭시 S25 울트라의 긱벤치 점수 대비 싱글코어는 700점가량 떨어지고 멀티코어는 2000점가량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한 엑시노스 2500의 성능은 미디어텍에서 출시된 디멘시티 9400보다도 떨어집니다. 싱글코어 500점, 멀티코어 500점가량 떨어지며 게임 성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혹시나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엑시노스 탑재 모델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냐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전 모델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출시 모델은 보통 유럽 출시 모델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예외적으로 유럽엔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국내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긴 했는데, 유럽과 같은 길을 걸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알려진 점이라면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Z 플립 7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긴 하는데 반전은 없었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5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앱이었습니다.